어두운 방,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노랫소리. Yo, what is that noise? Chester. Chester. Yo, is everything all right? Did you do something to him? Yo, I think you need to get out. 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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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모든 끔찍하고 섬뜩한 물건이 거래되는 금지된 공간, 다크. 이곳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다크웹에 접속해 거기서 팔고 있는 물건을 사보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크웹만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친구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상대를 찾는 것도 다크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다크웹을 이용해 결혼 상대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럭셔리 다크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 파커와 체스터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다크웹에서 뭔가를 구입해보고 리뷰하는 컨셉의 채널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다크웹에서 찾을 수 있는 온갖 기괴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크웹에서 아내를 구하기 시작했죠. So why do you think that these women want to marry people off the dark web? Maybe they're having trouble dating on other websites. There's like a lot of creeps out there.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다크웹 사이트를 보다가 그들은 한 여성을 선택합니다. 거트로드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죠. We should try sending her a message. Hey, it's nice to talk to you. 그렇게 그들은 채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채팅 내용은 어딘가 이상했죠. 마치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꼭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트로드. 섬뜩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앞선 그들은 집으로 거트로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집으로 도착했죠. She keeps knocking. I'm nervous. Hi, Gertrude. So nice to meet you. I'm Parker. This is Chester. Aren't you gonna let me in? 어딘가 기괴한 거트로드의 목소리.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거트로드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죠. 특히 그녀의 키는 건장한 남성인 파커와 체스터의 키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So, you're a lot taller than we expected. It's nice to finally meet you. Aren't you gonna give me a kiss? 처음 만나자마자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녀. 하지만 파커와 체스터는 우선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그러나 거트로드는 계속해서 어딘가 수상하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뒤 몸이 가려운 것처럼 계속해서 팔을 긁는 거트로드. 그녀의 팔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었죠. So Gertrude, thanks for sitting down. Can you explain to me what it is you are doing on the dark web? I'm looking to find a husband. Okay. So you don't find anything weird with marrying a guy that you've never even met before? 그들은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거트로드는 괴상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Relax. 그러더니 갑자기 처음 만난 유튜버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조르기까지. 이들은 이상함을 직감했죠. 하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선 최소한 거트로드와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거트로드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그들. 하지만 그들은 곧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
허트루드가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몸을 긁는 소리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들은 촬영을 계속했죠. 그렇게 체스터와 거트루드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Okay guys, so I'm chilling out here in my room. Chester and Gertrude just went to sleep. I gotta say tha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really off with this woman. I'm gonna go to sleep now. Hopefully we can pick up with this video in the morning. Okay, good night guys. 촬영을 멈추고 잠에 든 파커. 하지만 그는 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깨고 맙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트루드를 마주치죠.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지 화장실에 가보는 파커. 그리고 화장실에는 These are teeth. Okay. 눈을 의심케 하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는 체스터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Chester. Chester. Yo, is everything all right? Did you do something to him? Yo, I think you need to get out. Chester! Chester! 끔찍한 비명과 함께 집에서 뛰쳐나가 버린 거트루드. 그렇게 그녀는 이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스터리한 것은 유튜버 중 한 사람인 체스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체스터는 바닥에 쓰러져 노래를 부르고 있던 걸까요? 거트루드라는 이름의 기괴한 그녀. 그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크웹의 그녀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면대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과 이빨, 그리고 미친 듯이 긁던 피부. 그녀의 흔적을 집안에 남기고 말이죠. 만일 혹시라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거트루드라는 이름의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그녀가 그날 밤 당신의 집으로 찾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